받침들이 있잖아요. 한강 니은 받침, 이응 받침 맺어 주시고 한강 수라 시작. 한강 수라. 앙 물고 가세요. 앙. 한강 수라 시작. 물에 해볼게요. 시작. 물에 무 이렇게 나와요. 무가 나와야 돼. 시작. 물에 그렇죠. 깊고 시작. 깊고 맑은 물에. 자, 깊고는 어떻게 돼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여기서, 이 문맥에서. 깊고. 깊고. 깊고일까요? 깊고일까요? 깊고. 깊고. 찍지 마시고. 깊고겠죠, 깊고. 깊고. 어, 그렇죠. 깊고.
깊고? 한강수라 깊고 네. 맑은 이죠. 한강수라 깊고가 안 돼요. 아 깊고가 아. 안 돼요. 한강수라 쭉 읽어보죠. 한강수라 깊고 맑은, 맑은 물이에요. 이렇게 아, 되지. 깊고 그죠. 네.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네. 목에 힘이 안 가요 그래요. 깊고 맑은 물에 시작. 깊고 수상선 수상선 시작 수상선 수상선까지 시작 수상선 리듬이 있어요 어, 어. 수상선 시작 수상선 타고서 선하고 타가 같은 의미죠. 상선 타고서 이렇게 내밀어서 타고 타고서 시작 타고서 수상선 타고서 수상선 타고서 한 번 더 가서 갔어요.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시김새가 많았는데 네. 되네요. 결국 됐지만 예, 예. 또. 자, 결국 웃어. 됐지만 처음부터 배우면 네, 다시 그러면 자, 아직 그 끌목은 제가 여기 넣지 않았어요. 네네네. 이제 이 멜로디를 한번 딱 익히고 난 다음에 끌목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네. 알아맞혀 보세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아맞혀야 돼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미리. 왠지 여기 들어갈 것만 같아. 알아맞혀 보아요. 자, 한강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강수라 시작!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수상선 타고서 애누아 앞에 놀이가 잔다 애누아 앞에 놀이가 잔다 그렇게 자 조은성님께서 한번 네. 불러주시면 우리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강수라 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아실 거예요. 네,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봅시다. 네, 어디 네. 길인지. 네, 네, 가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저 혹시 한강수 타령을 배운다고 해서 집에서 연습하셨나요? 사실 연습하고 왔습니다. 연습을 네. 조금 했어요. 사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조금 했죠. 진짜 조금. 야. 조금 하고 지금도 흔들릴 뻔했는데 겨우 길을 찾았어요. 아니 근데 이게 연습을 하고 오신 분하고 안 하고 오신 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다음부터는 저
대본 유출이 없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네. 너무 아니 지금 지금 저희가 지금 겨우겨우 따라가는 걸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너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야 한 번에 저렇게 되면 난 바보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얄밉네. 네. 자 그럼 저도 한번 네. 시작! 한강 수랑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애루와 뱃놀이 가잔다. 예습하셨어요? 난 예습 안 했어. 대회 준비하시는 거 아니야? 가자, 가자, 1등. 한강수 제가 진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그 한강을 진짜 저는 그 주변을 많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이 저한테 이음이야. 이렇게 이 길로 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말씀도 잘하시네. 자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별감님께서 한번 불러봐 주시죠. 아, 후렴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끌목이 어디에? 아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요? 키꺼 아닌데 어딘지 모르겠네. 정답 찍어라도 응? 어디? 정답 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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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목이 뭔지는 알고. 끌목. 뒤로 뒤로 이렇게 끌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 깊고 맑은 물에 고기에 있어요. 근데 고기 중에 깊고냐 맑으냐 물에냐. 자 거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 정답 모르겠는데요. 자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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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에. 물에. 저는 깊고 가겠습니다. 깊고. 자. 또 없어요? 맑은. 저는 맑은 갈게요. 맑은. 자, 저 깊고. 신품 있어요? 깊고, 깊고. 깊고. 맑은. 맑은. 저 물에, 물에. 물에. 예. 자, 1번, 2번, 3번. 자, 우일 씨가 맞췄습니다. 아, 맑은이에요? 저렇게 깜짝 놀랄 일이 넘치고는데? 아니, 알려줬어, 옆에서. 물 아니에요? 저 봤거든요? 저 사진 봤어요. 물에, 물에. 김병진 물에. 씨가 어디냐 그랬더니 조원석 씨가 물에, 물에. 물에라고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었네. 물이라고 알려줬는데. 자, 제가 해볼게요. 네네. 네. 깊고 맑은 물에 물에는 방울목이 들어가죠. 아. 물에가 물하고 그다음에 맑으니 깊고 맑은 물 아. 물까지 올라가게 도와주는 거야. 맑은 모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끌목이란 거예요? 응. 이게 끌목. 응. 끌고 올라가는 음. 끌고 올라가. 그래서 다음 음까지 이렇게 탁탁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게 더 들어가면 더 멋스럽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자 그럼 후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라고 부르는데 상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시대 아를 사오라고. 네, 그건 아니겠죠. 자, 아 부분부터 한수열씨.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그죠? 에헤이요, 그죠? 에헤이요. 자, 이어서 아, 에헤이요, 시작. 아, 에헤이요. 넘어가도 되죠? 네.
에어. 야. 야. 시작. 어야. 그다음에 얼삼마. 얼삼마. 자, 마 아까지 나오게. 얼삼마. 같이 시작. 얼삼마. 둥게 둥게 둥게. 이거 몇 번 한 건 강조했어요 제가. 네. 시작. 둥게 둥게 둥게. 시작. 둥게. 그다음에 뛰어라. 뛰어라. 둥게 뛰어라. 둥게 뛰어라. 어라. 어라. 어라를 붙여야 돼. 어라. 뛰어라. 둥게 뛰어라. 시작. 둥게 뛰어라. 시작. 둥게 뛰어라 내 사랑아. 네. 아실까요? 알겠는데요. 네. 이걸 쭉 이어서 하기는 힘들어서 쭉 한번 이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눠서 해볼게요. 네네. 네. 아. 연주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우리 라니 씨 부탁드릴게요. 예. 네. 기타는 해도 되는데 보이시다 하면 안 돼요.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기타 했으니까 나도 해도 돼요. 이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기타처럼 띵띵거려 보시든가. 띵띵띵. 자,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유유자적한 뱃놀이를 노래한 유희우 한강수 타령. 국거리 장단의 흥겨움을 살려서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받침들이 있잖아요. 한 강, 니은 받침, 이은 받침 해줘주시고. 한강 맑은 모래. 이렇게 됩니다. 끌목이란 거예요? 이게 끌목. 끌고 올라가는.